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에 대한 많은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네. 여기서 이 강기정 시장 31일 날 갔군요. 31일 날 그저께군요, 그죠? 예, 그저께예요. 그저께 그저께. 이제 그 원래는 그 전에 어디를 들렸죠? 저기 그 수산 네. 그 어디죠? 거기가 해양 수산 그 예. 거기 들렸죠. 거기 들렸다가 이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네. 통영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먼저 아하, 아.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영에서 순천까지 멀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국제 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만찬이 있었는데 만찬 한 40명. 참가자들은 광주 전남 지역 정치인 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이 40명 정도하고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찬 말미에 윤 대통령이 강기정, 거기는 전라남도니까 이제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회사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관규 순천시장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크를 못 잡고 뭐한 사람이 강기정. 네. 그다음에 거기 그 지역구 의원이었던 검찰 출신의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네, 소병철. 두 사람한테 좀한 말씀 해달라. 마이크를 줬어요. 네. 근데 마이크를 줬더니 강기정 왈 4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을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님이 반드시 오셔서 행사를 좀 빛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 근데 이게 93일 4일 동안 합니다. 네.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그러니까 4월 7일 개막식 때못 오시면 행사 기간 중 언제라도 오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수차례 얘기했죠. 수차례 얘기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비엔날레라고 하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이 이제 전시회입니다. 그렇죠. 미술 전시회인데 이제 꽤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름이 나 있고 네. 워낙 이제 예전부터 비엔날레가 계속 열리다 보니까 꽤 이제 유명하고 또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인들의 어떤 잔치격이고 이런 것인데 뭐 원래 보통 이제 이런 비엔날레 행사 열리면 영부인이 이제 가서 하는 게뭐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강기정 시장이 사실 뭐 정무수석도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이 아주 반대편에 섰던 사람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뭐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전혀 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찬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참석하게 되면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서대문 시장도 한번 그러니까 저 대구의 서문시장 사무시장. 거기도 한번 예. 갔었는데 이번에 한번 비엔날레 가서 광주 지역이나 이런 데 한번 그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어떤 균형적인 지역적인 또 네. 이것도 될 수가 있고 예.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잘 이게 강기정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김 여사 이 초청을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아하. 했을까? 그런데 첫 번째 가설이에요. 이거 어디까지 네. 가설. 강기정이 드디어 이제 광주시장이 되더니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갔고 그 주먹질 잘하는 싸움꾼에서 네. 이제 그 살림꾼으로 네. 싸움꾼에서 살림꾼 실용주의자로 변한 거 아니냐 네. 그또 마이크 잡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최근에 광주에 AI 영재 고등학교가 설립이 됐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표시를 대통령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되고 또 시장을 한번 요번에 작년에 처음 된거 아닙니까? 네. 또 되려면 뭔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광주 비엔날레가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고, 1995년에 1회를 했어요. 요번이 14번째인데, 네. 이게, 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1회 때는 100만 명이 왔는데요. 제일 심하게 이게 떨어진 게 2014년입니다. 아하. 이때 뭐냐면요, 좌파 화가 중에 홍성담이라고 있죠. 아, 맞아요. 홍성담이요, 이 작품을 여기 비엔날레에 그, 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네. 작품 이름이 세월 5월이에요. 아, 세월은 세월호의 세월, 아. 5월은 광주의 5월의 5월, 세월 5월인데
그 세월호 광주 그 희생자들이 세월호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그 학생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다 구해준다. 네. 그런 그림인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 아주 안 좋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좋게 허수아비처럼.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주최 측에서 이거 전시 유보 결정을 내니까 또 좌파 예술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게 좀 순수해야 될 이 예술 문화 행사가 이렇게 정치 선전 선동의 도구로 이용되다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회 때는 100만 명이 이때는 20만 명 5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랬네요. 흥행을 완전히 그냥 쪽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기정이 제 가설 1. 아, 이제 좀 뒤늦게,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뭐, 좌우, 흑묘백, 뭐, 이런, 어? 네. 정신으로, 아, 김건희 여사가 또 이쪽에 일각견이 있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요번에 일부 갔을 때도 안도 다도 만나서, 아, 이 김건희 여사가 오면 좀 흥행 좀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부른다가 가설 일이죠. 아,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최근까지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그 그림, 뭐, 그림, 뭐, 전시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랬었고, 또 뭐, 저 김건희 여사 비난하는 그림 막 걸고 됐었고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술이 아니고 이게 선전물이거든요. 그렇죠. 그 뭐 최근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는 그림들 뭐 윤 대통령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그런 그림들 뭐 그것도 무슨 예술이라고 전시하고 소위 민중 작가라는 사람들이 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어떤 정권에 대한 이제 공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실제 그게 이게 어떤 정말 문화의 어떤 장이 되어야 될 비엔날레까지만 해도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기정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이 손님이 안 오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좌파 진영에서 야 우리 그림 왜 안 걸어주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그림만 그려보겠어요. 그 혐오스러워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관계자한테 과거에 폭행도 당해보고요. 네. 뭐 그 피해자인데. 참 그래도 주먹 잘 써요. 아, 주먹 쓰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 주먹을 저 같은 사람한테 쓰면 저는 그냥 맞고 말죠. 그 네. 김성회 의원이라고 핵주먹 있어요. 타이슨 주먹. 거기다 잘못 써갖고 그냥 완전히 카운터펀치 맞고 그냥 나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안 덤벼들더라고. 그 이후로는 이제 주먹질 잘 안 해. 국회 또 방어원들도 때렸잖아요. 국회 방어원.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이 강기정은 옛날 그 저 전남대 삼민투위원장. 저 삼민투위원장이거든요. 전남대가 이 옛날 시위하면 경찰들도 전남대 그 저 이 5월 때 5월 때라고 있었습니다. 네, 5월 때. 네, 거기에 하면 벌벌 떨어요. 워낙 과격해 갖고 이 뭐 저 체류 이게 저 뭡니까? 이게 뭐 저 옛날에 저희들 뭐 시위할 때 되면 하여튼 이 전남대 5월 때가 제일 앞에 있다 그러면 경찰들 또 뒤로 빠집니다. 이제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삼민투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먹이 함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국회 와서 그냥 막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 와서 보는 사람마다 싸우고 네. 이제 다부지게 이제 싸우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시장이 되노니 네.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광주가 지금 지난 선거 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뭡니까 마트 큰가 백화점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역 자체가 완전히 해도 그거를 하려면 중앙정부 도움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기정이 진짜 가설 1대로 네. 가설 1의 분석대로 개과천선 한 거라면 그래도 주먹꾼에서 살림꾼으로 이 과격 투쟁꾼에서 이제 그 실용주의자로 바뀐 거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네.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근데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강국하게 초청했다 그러면 개딸들 한테 엄청 또 후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각오하고 한 거니까 그 네. 용기가 가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만 좀 좋게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뭐가 있냐. 가설 2. 최근에 김봉현이 잡혀가지고 네. 라임 사건 네. 전면 재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라임 사건 전면 재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거기에 바로 이 강모 씨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저, 누굽니까? 기동민, 뭐, 이수진은 이미 이제 기소가 됐고.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인가요? 그때 뭐. 5천만 원을. 그러니까, 라임의 전주인 김봉현이. 네. 자신의 광주 친구인 이강세. 네, 이강세. 이강세가 뭐, 광주 MBC 사장도 했죠. 했죠. 그러니까, 네. 광주 MBC 사장 정도 했으니까 강기정하고 안면이 있잖아요. 네, 네.
강기정이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때 찾아가요. 그리고 김봉현은 거기서 5천을 전달하고 왔다라고 이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근데 강기정은 안 받았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김봉현을 검사 놈이 하나 사주를 해갖고 그거 다 내가 뻥으로 진술한 거다 맞아요. 해갖고 네. 그게 유야무야 됐잖아요. 네, 강기정에 대한 네. 수사가. 근데 이제 강기정이 잡혀갖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전면 재수사하면 강기정도 그 5천만 원 수사 다시 수사선상에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러면 뒷골이 땡길 거 아니에요. 강기정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 김건희 여사 초청하고 내가 이렇게 좀 윤석열 정부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이런 뭐를 통해서 이재명도 자꾸만 1대1 영수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만나고 나면 검찰 수사에 그 칼날이 좀 묻어지지 않을까? 그런 속셈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가설투죠. 네. 참 그 이게 한 정치인의 하나의 행동은요. 네. 그 행동 하나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강기정도 이 만찬 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지원님께서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가설 속에서 아, 김건희 여사를 초청하면 윤 대통령 좋아하고 뭔가 자기 문제에 대한 좀 해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강기정 시장이 왜 그 문재인이 기르던 그 진돗개 그러니까 풍산개 그 저 풍산개를 갖다 송미하고 뭐 뭘 갖다가 키웠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 갖다가 뭐 억대가 된다고 해. 그러니까 그게 또 한번 엄청 된통 두드려 맞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광주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보면 계속 이렇게 어떤 투쟁의 뭐 이런 이미지만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기업 유치도 안 되고. 예. 그 뭐 이런다 보니까 시장 하게 되면 뭔가 성과를 내야 돼. 제가 볼 때는 아마 강 시장도 아 이게 좀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이게 갖고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그 가설 1이건 가설 2이건 네. 두 개가 합쳐져 혼합되어 있는 거건 네. 그냥 용산에서는요 건설적인 그 제안 아닙니까? 아 그렇죠. 건설적인 제안이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화답하면 되고 네. 수사에는 대통령실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네네네. 네, 이거 여기가 제가 여기서 잠깐 요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38광대님께서 제가 사는 곳에 큰 불이 나서 이 시간 현재도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조기를 이용해서 간첩들의 화공 전술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들이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이 보니까 네. 오늘 또 열 몇 군데서 지금 불이 지금 동시에 아이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고향에서도 저 지금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큰일입니다. 이게 아이고, 지금 범철 건조기 예, 건조기에다가 조금만 뭐 이 담뱃불 하나만 있어도 그냥 그렇죠. 확 퍼지거든요. 네. 큰일입니다. 백숙자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